인천시교육청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531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 21만 900여 명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로 전국 평균 1.6%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5.3%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